샤머니에서 오늘은 굿노노 친구들과 함께 심재덕 선배님과 레전드와 함께 마하. 오늘 어디 갑니까? 오늘 어디 가요? 애기디미디 밑으로 가. 고고고 가시죠. 고고고. 아 선배님 배경 속에서 와 빛이 나십니다. 네 너무 좋은데. 솔직히 대회 때는 막 이렇게 풍경이 잘 안 보이잖아요. 다 봐요. 다 보세요? 예, 진짜로. 오, 오. 뭐 남들은 그냥 뭐 뛴다 하는데 예. 예, 그냥 곁눈으로 모든 걸 다 즐겨요. 오, 네. 야 이것도 뭐 여유가 있어. 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아 역시. 3,840m. 3,842m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와. 애기디미디로. 아, 티켓이 거의 한 6만원, 7만원인데, 저희가 그때 계산했을 때 하루에. 한 대에 한 100명 타는 것 같아요. 네, 한 대 100명 타니까. 많이 태우네. 거의 한 6억 번다 그랬나? 와. 네, 저희. 아. 뛰어 올라갑니다. 아, 러너들. 60만원 벌었다. 이번 여정은 굿러너 컴퍼니와 함께 심재덕 선배님의 네 번째 UTMB 172km 완주를 응원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걸린다고 가는데 근데 저희는 과연 거리가 안 나와 있어. 하나. 아, 좋다. 선배님 어떤 계기로 달리기를 시작하셨어요? 군 제대하고 조선소에 이제 입사를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죠. 예. 이런 환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봄에 뭐 황사, 아, 뭐 미세먼지, 아, 그거는 별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서 나오는 분진. 그 먼지를 다 먹는 거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숨을 진짜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 기관지가 많이 망가졌어요. 아하.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 아. 제대로 이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쌕쌕거리고 아. 그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해서 넓어진 기관지를 좁게 만들면은 아. 그래도 호흡하는 낫다. 아. 근데 완치는 보장 못한다고. 예. 수술도 안 하시고?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뛰기 시작한 게 1km가 뭐예요. 운동장 몇 바퀴 돌고 뭐 그만하고 뭐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그걸 측정을 해봤는데 정상이네. 69.5%? 오. 막 2년마다 또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예, 예. 상승. 예, 상승하면서 아. 121%까지. 121%요? 네, 상승이 된 거예요. 121%면. 네, 달리기를 한 31년째. 와. 자부작, 사부작 이렇게 예. 뛴 것도 아니고. 예. 또 철인 3종, 산악, 산악 울트라. 멀쩡하잖아요, 지금. 여기 UTMB 또 171km 한번 해볼게라고 덤벼들고 있는데. 아. 어디 아프거나 무릎이 고장이 났으면. 아, 그렇죠. 아예.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 할 텐데 제 무릎은 아직까지 견고하다. 제가 2008년도 제가 서비스를 100번 하고 나서 의사 그 선생님 하는 얘기가 예. 자기가 예? 의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좋은 튼튼한 반월상 그 연골이 좋은 거 처음 봤다. 와. 그렇게 해서 교육 그 교재로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와. 자기가 좀 이렇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죠. 와, 진짜. 다시 또 오고 또 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네요. 선배님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고산에 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이기도 하죠. 네. 사실 이렇게 1주, 2주 정도의 고산 아. 훈련 가지고는 아.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아.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보려면 예. 한 달 전부터 아.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아하. 예, 적응을 시키고 훈련은 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예. 높은 지역을 밟아보면 감각, 적응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 예. 다만 이제 그렇겠네요.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같은 그런 허무한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고산, 고산만 극복하면은 재밌게 즐길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맞아가지고. 오, 달아요. 오, 오, 오. 진짜 드셔보세요. 오. 아, 이게 좀 작다. 달아요. 눈 꺼지죠? 자, 직접. 우와. 이야. 어, 한국에 있는 딸기는, 그러니까 산딸기는 그렇게 단 느낌이 드는데? 이거 되게 다네. 진짜 제일, 맛있다. 제일 단 것 같아. 와. 아, 기대돼, 기대돼. 우와. 우와. 와. 만장설이 녹아서 내려오고. 아, 그러네. 만장설이 녹아서. 아, 그거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아, 그러네. 비도 왔고. 그러니까. 비도 아, 비도 왔고. 왔어. 네. 그걸로. 그렇죠. 그런 걸로. 비인 걸로. 대부분은 비인 걸로. 너무 슬프니까. 실제로 몽블랑의 만년설이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해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저부터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굿러너 팀은 이제 다들 행사가 있어서 먼저 내려가시고 저랑 심 선배님은 위에 정상에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뛰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들려고 해도 이거 안 만들잖아요. 예. 저는 창조된 것의 아름다움. 아. 그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아. 진짜 감탄적이죠. 우리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인류 대대로. 맞아요. 이런 것을 같이 누려야 되지 않을까. 예. 와, 이야기하는 도 와중에 도착했다. 여기 맞죠? 와, 너무 예뻤는데. 이런 물은 마실 수 있는 거야? 아, 그럼요. 이건 객들에게 그러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주는 물인데 너무 멋지네요. 자, 해발 2000m 위에 있는 카페입니다. 우와. 와. Hello. 봉지. 아, 올라온 바람이. 아, 그러니까. 아, 되게 오래됐나. How old this house? 150. 에? 예. 150년. 우와. 아, 쓰다. 진하네요. Bye. Bye. Thank you. 150년 됐다. 여기? 예. 아, 지금 갑자기 따뜻한 데서 커피 한잔 하고 나오니까 몸이 갑자기 추워졌어. 추울 때 조금. 네. 내키는 방법. 아. 체온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와. 바이바. 와. 저희가 이제 승강장. 아. 여기로 해서. 아, 저기 위에가 탑인데 들지. 예. 위 미드. 아, 여기 정상. 들지. 아, 대부분은 이제 여기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신 분들. 예. 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트레킹 하시나 보다. 저기 이제 전문 장비들이 있어야. 아이고. 예. 몽블랑 몬테비앙. 오. 네,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락블루라고 15분 정도 가면 호수. 예, 이 빙하가 아, 물이 고인 곳이 아, 호수가 된 거죠. 이런 곳에 호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 자. 우와. 우와. 얼마나 깊을지. 상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쭉.
뒤에서 이렇게 보면 예. 발 놓는 그 착지 지점 오. 그다음에 몸이 중심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 가운데 방향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야.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이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갑자기 힘이 나네. 좀 힘들었는데. 심 선배님 심쿵. 선배님은 달리기가 인생에 몇 프로쯤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딱 3%. 네, 3%요? 네. 에이. 3%라. 형수님도 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내는 거의 뭐 98%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들은 네.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뛰고 오래 뛰다 보니까 중독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마라톤에 절대 중독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운동이고 취미고 운동 삼아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제 다른 인생 부분에 접목시켜가지고 더 가치 있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것만큼 자연과 삶을 대하는 방식도 빛이 나는 그런 선배님과의 멋진 동반주였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배님의 세심한 대회 준비 과정과 172km UTMB 도전 모습도 공개하겠습니다.